조개가 어디에 좋죠? 조개가 많이 좋지. 전체적으로 다 좋아. 아니 조개 너무 많. 조개 지옥이야. 이상한 형자이가. 저 소나무 보십시오. 저의 프로는 전기를 닮은 소나무야. 소나무야. 와우 말하지 마. 술 냄새 나. 오늘 촬영을 위해서 어제 저희가 또 일부러 빡세게 술을 또 마셨지 않습니까? 이건 뭔데? 기원정하는 거야? 아 이거 어디야? 와 오늘 뭐 오프닝 배경 찍이네. 경산서원. 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저희는 인플루언서여가지고 쉽게 들어왔는데 일반인들은 니는 인플루엔자 아이가?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요? 오늘 뭐 먹어? 일단 맑은 공기. 맑은 공기. 아 너무 좋아. 이게 구조가 뭐냐면 구조를 설명한다고? 옛날부터 이게 양반이 여기 서서 봤을 때 문이 여기보다 터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면 자연경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뭐 먹어요? 오늘 해물 칼국수. 어제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맨날 술 많이 먹고 촬영하는 이런 해장 방송. 해장 방송 나쁘지 않아. 호명이 어떻게 되죠? 홍인의 대왕 조개 전골. 와. 무별하지만 홍인의 칼국수. SNS 난리 났대. 조개 전골은 약간 좀 대학생한테 좀 비싼 가격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 아마 학생들이나 젊은층 시야를 맞춘 거지. 1인분에 8,000원짜리 큰 게 다 나와가지고. 조개가 어디에 좋죠? 조개가 많이 좋지. 전체적으로 다 좋아. 모르겠고 저희는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대요. 그래. 일단 그냥 먹고 빨리 먹자. 사람들도 기다리고. 우리 앞에 지금 50명 정도 기다리고 있잖아. 사인도 해줘야고 해줘야지. 그렇지. 사인을 그걸로 받는다던데. 사인 코사인으로 받는다던데. 탄젠트가 어떤 각도지? 90도. 오, 니 뭐 좀 했나? 사인 예각. 둔각이 이제. 옛날 그 엉덩이 각. 사인 드라마. 둔각이라고. 안녕. 이상한 해물 파전 아이가. 이상한 칼국수 아이가. 아 일단 이 비주얼이 미쳤어. 와 2인분인데 와 이거는 거의 뭐 전골인데 전골. 와 이봐라 비주얼 봐. 어이구 쏟아진다 쏟아져. 이게 칼국수가 아니고 조개네. 조개탕이 깨버렸어. 조개탕이네. 조개탕. 와 국수 건지기가 힘들 정도로 조개가 많아. 조개가 많아.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비싼 거 아닌가 칼국수 치고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안 돼버렸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와. 이거를 간장 와사비. 아. 술이 너무 마음에 든다. 마늘이 듬뿍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늘 베이스가 와 이 얼큰함이 진짜. 와 찍이네. 맞지? 저는 근데. 항상 국수집에 오면 항상 제일 신경 쓰는 게 김치. 면에 싸가지고. 매워. 어린 아이들한테 좀 매울 수 있겠는데. 매운 김치네. 저 같은 어른들한테는 괜찮은 맛이에요. 이번에 포장 지어가지고. 근데 이 칼국수 먹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해물탕. 해물탕 먹는 느낌이다. 파전. 파전에 일단 좋은 게 해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밀가루 반죽보다 파가 많은 거는 와 잘해야 내 얼굴만 해. Nope. 얼굴이 얼만큼 작은 뇌가 없는 정도 되죠. 정도면. 와. 뭐야? 지리 막걸리 식사. 잘 굽는다. 일단 나는 세렝게티에 단굴에 나무를 봤어. 봐버렸어 그거를? 와 너는 세렝게티야. 우리 맹수거든. 나는 세렝게티의 톰슨 가젤이야. 톡톡 튀는 매력이 있거든.
True to their name, Springbok can leap. 아직 기관차라던데? 디젤이 아니고 저는 반디젤입니다. 하이브리드 되니? 하이브리드 세미 소사 리오 네이비. 뭔데? 제 본명입니다. 곤색이네, 곤색. 하이브리드 세미 소사 리오 레이비. 아, 저희 아버지가 리오 레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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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시마, 다시마죠? 나는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기본 반찬 중에서는. 와, 다시마가 다시 말하지만 다시마 미쳤다. 야, 이거 간장 무 봐라. 야, 무 봐라 이거. 야, 무만 봐라고. 내가 먹을 거니까. 난 너만 봐라. 타전에 계란 옷을 입히는 거 진짜 좋아한다. 안 입히는 데가 좀 있잖아요. 계란 옷을 입히는 거 너무 좋다. 부드러워 맛이. 왜냐면 삶은 계란이거든. 삶은 계란입니다. 야, 근데 이거는 안주인데 안주. 밥집이 아니고 안주야. 술집이야 이거는. 아, 뜨기가 힘들다 조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또 인플루언서여가지고 많이 주신 거 아니겠지? 조개가 이만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늘이 확 들어가니까 시원해. 시원하고 얼큰하고 거기에 고추, 매운 고추 딱 들어가니까 달달하고 칼칼한 맛까지 더해가지고. 조개가 연체동물인 거 아십니까? 갑각류 아니야? 그렇게도 분류가 되네. 오이시디가 선정한 맛집입니다. 그 OECD에서 어떻게 선정했냐면 이 맛집은 오이시. 면을 좀 미리 건집시다. 불겠다. 야, 근데 이거 엄청 막 부는 면은 아닌데? 근데 여기 조개가 많아가지고 면이 작아 보인다. 맞지? 네. 전체적으로 칼국수도 그렇고 파전도 그렇고 반찬 김치도 그렇고 다 고추가 들어가잖아. 맵네. 약간 매콤해. 그래서 약간 애기들 같이 오면 좀 덜 맵게 해달라거나 안 맵게 해달라 했다. 직사류에 어린이 돈가스가 있습니다. 아, 찌기네. 와, 찌리네. 와, 이거 한 입에 들어갈까? 니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아니, 먹어도 먹어도 해물만 남아. 와, 조개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그람수 맛이네, 이걸? 한 1.5kg 정도 들어간대. 근데 아이고, 조개가 끝이 없어. 와, 조개 미쳤다. 조개만 먹었는데도 조개 남은 거 봐봐. 와, 와. 조개가 너무 많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 이때까지. 그 정도로 많아. 해물이 너무 많아. 했네. 해물이 너무 많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 그 정도로 많아 해물이. 넘쳐 지금. 그래서 바꿔야 돼. 와, 개인적으로 한 10명 오면 여기 조개로 가득 차겠는데 방이. 10인분 시키면 고고학자 온다니까. 얘 옛날에 여기 바다였습니다 하고 고고학자 온다니까. 조개 포장도 되나 이거? 아니 조개 너무 많. 조개 지옥이야. 힘을 내. 니건 그렇게 조개 먹고 싶다 했잖아. 조개 보면 화가 나네 이제. 제가 사장님, 그런 얘기야. 사장님 나오라 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고 있었다. 내가 빨리 먹어. 어떤 암살 시도가 아닐까. 이거 뭘 잘못했나. 지옥이 더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 일단 전체적으로 뭐 파전 칼국수 집이 아니고 해물집이다. 그 정도로 해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고 파전에는 밀가루가 적게 들어가고 파가 많이 들어가고 해물이 많이 들어가고 조개탕에는 아니 칼국수에는 조개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란다. 애기들 데리고 오면 이제 조금 덜 맵게 매울 수 있으니까 덜 맵게 달라. 딱 요 정도. 자, 너무 맛있게 먹었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양으로 승부합니다. 이상한 형제 아이가. 살을 좀 내라. 또 먹방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을 빼면 또 이게 턱선이랑 콧대랑 막 난리 나버리니까 얼굴에 또 집중을 하더라고요. 안 돼. 그리고 난 지금 행복해. 왜? 살 빼면 또 이런 막 편지도 많이 오고 DM도 막 오고 하니까. 누구한테? 남자들한테? 무슨 여자들한테? 무슨 무 여자들? 책을 좀 읽어야 돼. 공자왈, 맹자왈. 지금 왈왈밖에 안 하니까 내가. 마치 개 같네. 욕을 한다. 우리 아버지 너무 잘생겼어. 젊었을 때 봤는데 와, 철구 닮았다고. 철구. 그래서
오늘 먹을 게 뭐야? 구독자들의 사랑과 그거 하나면 충분해. 나 진짜? 그럼 오늘 내가 먹을게. 나는 진짜 보는 것만으로. 누구를 보는데? 구독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지금 렌즈와 렌즈 사이에 그게 우리는 이겨주는 내 개체야. 난 유비쿼터스입니다. 너는 나도 유비쿼터스.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 아십니까? 노마드? 노마드가 이제 포마드는 아는데 포마드는 이거고 노마드는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이제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는 이제 어디를 가도 핸드폰과 카메라와 노트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 디지털 노마드라. 그렇지. 내가 그거야. 네가 뭐라? 어디서든지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런. 이거 안 지키고 있다. 네, 현재 삶은 어때? 유튜브로서의 삶. 삶은 계란이다 라는 생각을 삶은 계란이기 때문에 그걸 깨고 나오면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그걸 안 깨고 나오면은 삶은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다고? 아니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될 수 있지만 안 깨고 나오면 뭐 남한테 먹히는 거지. 아 명언이네. 네. 그래서 저는 삶은 계란이다. 맞습니다. 오, 좋았어. 그래서 네 삶이 요즘 어떠냐고. 계란 같아. 깨고 나왔어? 저는 이제 날개짓을 하고 똑똑똑 나가도 되겠습니까? 일단 선택의 갈림길이지. 내가 이걸 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근데 결국 깨고 나가도 나중에 치킨이야. 응? 치킨이야? 나중에 깨고 나가도 치킨이고 가만히 있으면 삶은 계란인데 단가가 다르니까 난 좀 비싸게 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깨고 나가서 치킨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이다. 아 근데 또 그걸 고통이라 할 수 없는 게 행복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남이 고통스러운 걸 보지 않는다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걸 좀 몰라. 와, 뭔 말이야? 삶은 계란이다. 맥반석 계란이다. 이왕 삶을 거 맥반석으로 삶아라.